이제 계시록 강의가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까지 하면 한 두세 시간이면 이 긴 책이 마쳐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억을 몇 살 때까지 기억을 합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한 네 살 때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머리가 좋은 겁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기억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돼도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죠. 저는 이제 어릴 때 기억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지냈던 시간도 짧기 때문에 어릴 때 기억이 이렇게 많질 않은데 제 어릴 때 기억이래야 그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님이 이제 직업군이셔서 그런대로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그렁저렁 살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때 유치원을. 대구 동인동이라고 좋은 동네가 있는데 그 동인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 동인유치원은 이제 오늘날처럼 교회 부설이었어요. 그때는 그 교회의 무슨 배경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라고만 기억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장 측 교회였습니다.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가 교회는 무슨 행사입니까? 성탄절 행사죠. 그 유치원에서도 성탄절, 아무래도 교회 부설 유치원이다 보니까 성탄절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붉은 옷을 입고 흰 수염을 붙이고 큰 주머니를 메고 무대로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는 누구든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성탄절이면 선물을 가지고 그 눈썰매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모임이었는가 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쪽 무대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신기하게도 유치원생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한 명씩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신기하고 놀라운 자리겠습니까? 야, 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런데 이제 무대 위에 설치된 의자에 이렇게 털썩 앉으셔가지고 옆에 선물 보따리를 커다랗게 놓고 호호호호호 이러면서 그동안 우리 어린이들 잘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멀리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름 부르는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씩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름을 불러서 한 명이 나오면 그 어린애의 평소의 생활을 꼬치꼬치 아는 거예요. 아무개는 가끔 이부자리에다가 오줌을 싼다면서 뭐 그러면서 그러니 그 기다리는 애들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도 떨렸죠. 그래서 머릿속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뭘 지적하실까? 내가 지난 1년 동안 뭐 잘못한 거 뭐 있나?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생각나는 게 저보다 한 살 많은 누이가 있었는데 그 연년생 누이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싸운 거. 이게 제일 지금 남는 거예요. 아, 이거 분명히 저 할아버지가 알고 계실 텐데 아이나 다를까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걸음으로 마음으로 앞에 나가섰더니 태군이구나 그러면서 태군이는 다 좋은데 두 가지 내년 할아버지가 다시 올 때까지 고치도록 해. 그러더니 하나는 누나하고 좀 그만 싸우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이,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물도 어머님이 준비한 거고 그 선물에다가 다 이 아이가 좀 고쳤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뒤늦게야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이만짝 먹었는데도 그때 그 어린 시절의 충격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충격의 기억.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의 주제가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유명한. 이제 그 앞에 모든 행한 일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기막힌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별로 이렇게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심판날 개털모자를 씌워주고 그 제일 처진 사람이 개털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 자는 왕관을 씌워주고 이런 뭐 올토당토하는 그 설교를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설교를 또 그렇게 하는 분도 별로 없지만 도대체 이 계시록 끝부분에 이 흰 보좌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1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렇게 돼 있어요. 크고 흰 보좌. 여러분, 이 크고 흰 보좌는 로마적 배경을 먼저 이해를 갖고 본문을 읽어야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흰색은 성경의 색깔마다 다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흰색은 하나님의 정의를 표현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과 성결을 뜻하는 색깔입니다. 흰색이죠. 자, 그런데 보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크고 흰 보좌.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백보좌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왔어요. 이 보좌는 로마 시대에 이런 그 시대적 배경이 농축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당시에는 세상의 중심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로마 시대의 문화와 정치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특별히 이런 계시록 성경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누구나 세상의 중심은 로마라고 이해를 가졌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중심은 로마의 황제가 앉는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보좌는 그 개념을 염두에 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보좌는 당시 로마 시대의 세 가지를 상징했어요. 모든 심판은 이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통치도 이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 마지막 모든 세상의 영광도 이 보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독 계시록에는 이 보좌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그 중심 중의 중심인 황제의 보좌가 모든 심판과 통치와 영광의 중심도 더더욱 아니다. 진짜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향한 영광,
모든 심판은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제가 자주 언급 근래 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시대 앞에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52년간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일구었던 왕이었어요. 모든 영역에서. 그러던 그가 교만이 들어와서 문둥병이 걸려서 그냥 마지막에는 별궁에서 쓸쓸한 말년을 맞이하고 말죠. 그 절대 권력이 무너지던 해 모든 유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진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첫 번째 환상이 뭐냐 하면 보좌의 그림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좌를 지금 누가 보고 있죠?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어쩌면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요한이 이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암시되는 이미지가 뭘까요? 이사야가 본 그림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가 본 그림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상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어요. 뭘 뜻할까요? 세상은 입을 가진 자마다 부정한 말과 믿음 없는 말과 저주와 거짓과 불행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래서 국가가 되겠느냐? 뭐 이게 나라냐? 뭐 이래가면서 입을 가진 자마다 부정한 말, 더러운 말, 거짓 이런 걸 쏟아내고 있을 때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준 중요한 이유는 진짜 통치는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통치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진 것처럼 지상에 운영되고 경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질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보여줬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언제나 그 시대를 흔들고 시대를 깨웠던 사람들은 제일 절망 속에서 하늘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실체여야 합니다. 그게 실제예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떠돌아다니는 뉴스나 통계나 이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이 그림을 밧모섬에 절망 속에 놓여져 던져져 있는 요한에게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보좌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렇게 돼 있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누구고 작은 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국문학을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잘 하실 텐데 이건 수거적 개념이에요. 물원대소하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거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그 뜻이에요. 누구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나 그러니까 수거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제 그 보좌 앞에 뭐가 펴져 있죠? 책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어요? 예, 복수로 돼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이 다른 책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예요. 이 차이를 잘 설명 들어야 됩니다. 펴졌으니 이 단수로 표현된 책은 해석이 붙어 있죠.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제 드디어 본론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배경은 우리가 구약성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막이 준비됐을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띄웁시다. 9장. 자, 내가 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여기 잠깐만 구절을 다시 볼까요? 그의 보좌는 뭡니까?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바퀴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바퀴가 갖는 상징은 뭐예요? 움직임, 이동, 역동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동적인 어떤 역사의 경영을 이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여기에 책들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어요. 자, 이제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계시록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든 모를 듯한 그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 문제는 여기 자기 멋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 멀리 갈 것도 없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여기에 이 심판에 비껴갈 인생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심판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좋죠? 이게 갈등이 생기네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식의 심판이라면 비껴갈 자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런 심판은 있대요, 없대요? 있다 그래요.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행한대로. 그래서 이 행한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는 예수님의 설명과 설교에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7장. 자, 오늘은 친절하게 좀 본문을 자막으로 저녁에 준비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다음 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질문 겸 힌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면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를 구분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죠. 열매가 나올 때 보면 돼요. 사과가 열리면 그거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결실이 될 때 배가 열리면 그건 배나무예요. 자, 우리는 원래 쭉정이 같은 존재였는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건 우리 설명입니까? 예수님의 설명입니까?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우리 좋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냥 찍혀서 불에 던지울 만한 그런 메마른 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은혜로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농부를 누구라고 성경 기자가 표현했죠? 아버지라.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이 농부세요. 그분이 전지 작업도 하시고 우리를 옮겨다가 예수님이라는 가지에다가 접붙이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 나무에 견고하게 접붙여져만 있는 것이 늘 점검되고 확인되면 저절로 계절이 찾아오면 그 땅으로부터 나무가 쭉쭉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가지 끝까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 끝에 계절이 오면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설명하는 근거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자의 메시지에 핵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핵심이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뭘 알아보겠다는 겁니까?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아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자 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 열매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관계만 매일 견고하게 확인해야 될까요?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한국교회의 그 풍토나 이 신앙의 패턴과 분위기는 전부 다 띠두르고 이마에 띠두르고 신앙의 골기대회를 하는 듯 보였어요.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맺어라. 그게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질 일입니까?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죠. 열매는 열매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을 좋게 거름을 주고 매일 건강하게 갈아엎고 비료를 뿌리고 잔가지를 쳐주고 이건 누가 하는 일이죠? 농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지인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철저하게 견고하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름과 양분을 통해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를 썼네요. 절로 맺히나니. 절로 맺히나니. 그래서 헌금도 전도도 선교도 궁극적으로는 강요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1년 내내 헌금 얘기하면 헌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헌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려야 될 그 귀하고 복된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태도를 왜 제가 인위적으로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합니까? 그거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해야 돼요. 훈련적 차원에서 가르칠 필요와 가르칠 때는 있어요. 맞죠? 그걸 강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훈련 차원에서 강조를 하거나 가르칠 때와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그런
열매 쪽에 대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을 아주 건강치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맞고 맙니다. 제일 건강한 관계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사랑해서, 그러니까 11조도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감사의 정신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도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 찬양할지니라, 그 말이 감사라는 얘기예요. 11조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은 옳지 않아요. 매출액의 11조입니까? 이익의 11조입니까? 그런 거 묻지 말라고요. 감사한 대로 하세요. 감사한 대로. 그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율법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창 그 주일 엄수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 주일날 사먹는 거 가지고 교회 특별히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은 없어요. 같이 사먹으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좀 힘든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그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청교도의 후예인, 유물인 주일 엄수주의에 빠진 겁니다.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옛날에는 면직도 당하고 징계도 받고 장난 아니었어요. 옛날 잣대로 오늘 들이대면 3.1교회 다 징계감이에요 지금. 송목사부터. 그러니까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12절을 다시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자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는 열매가 초점이 아니라 그 근본, 어떤 나무냐를 구분하는데 열매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삶에 어떤 변화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뒤집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다는 거죠. 정말 그 가지가 그 나무에 제대로 접붙여진 가지요, 나무라면 당연히 열매는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는 삶이라면 그거는 왜 열매가 없어? 이렇게 따지고 야단칠 게 아니라 뒤집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묶여있는 진짜 신자인가? 이 근본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과제이지 왜 열매가 없냐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열매는 따진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그 다음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1절을 띄워주세요. 21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또 여기 뭡니까?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 앞절을 한 번만 다시 돌려주세요. 21절, 22절,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도 했죠? 또 주의 이름으로 뭣도 쫓아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모른다는 말은 알매 반대 개념으로서 모른단 말이 아니고 너 나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관계적 개념이지 지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이름으로 했어도. 자, 그 다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24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자, 행한다는 말이 개념이 등장을 해.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성경에 일관되게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행한다는 게 뭐예요? 행한다는 게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성취와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한다는 개념은 그 기초를 어디에 쌓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잘 행한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행하지 않은 거라고요. 말하자면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우리의 공덕, 우리의 수고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행함의 근본적인 기초가 뭐란 얘기입니까? 기초의 싸움이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잘 행한 겁니까? 행하지 않은 겁니까? 잘 행한 거죠.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한다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어떤 평생 무슨 수고와 땀 흘리는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여기에서 잘 지은 집을 행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어디의 기초예요? 반석 위의 기초예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를 했지만 잘못 행한 게 있어요.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 행한 거예요. 바로 그 행위를 따라. 이해가 됩니까?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때마다 율법적 개념으로 자꾸 말씀을 풀어가거나 성도들에게 잘못 오도를 시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 것도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왜 행하는 겁니까? 이 믿음은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동사를 쓰지만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았기에 믿는다는 동사를 우리 심령 속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 믿음은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일까요? 내가 터득했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죽었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시체가.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믿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 기초를 쌓은 인생을 잘 행한 인생, 모래 위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집을 지은 사람은 잘못 행한 인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계시록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서 자기의 행위는 이제 이 행위가 무슨 행위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행위는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공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어디에 잘 짓세? 반석 위에 잘 짓세. 그게 잘 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 됐어요, 이제. 끝나면 또 공동의회 해야 됩니다. 아주 즐거운 공동의회가 우리 앞에 또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 번째 죽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자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어이, 참, 처음 듣는 표정을 하시면. 자, 요한복음 2장을 띄워주세요. 아, 5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정확히 합시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을 해요, 안 해요? 부활을 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부활로 나아가고,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무슨 부활로 일어나요? 그분들은 이제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해요. 그리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너 왜 예수 믿니?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지옥 갈까봐 좋은 신앙입니다. 왜 이것을 내가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라는 분들 가운데에도 써놓은 논문이나 또는 글들을 읽어보면 지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이 지옥의 실체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합니다. 지옥은 있어요. 왜 지옥이 없어요? 그분들의 논리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런 걸 만드실 리가 없다. 지옥은 있어요. 왜 지옥이 없어요? 자, 우리는 무슨 부활로 일어나요? 우리에겐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데, 그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심판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이 엄연히 우리 앞에 존재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선교를 준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휘파람이 나와요? 잠이 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 주 있다가 땅끝에서 주를 만나는 복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